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자공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게 된 계기가 전기기사 자격증은 어딜 가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고 가산점 부분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준비하고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기에서 단답 문제였는데 이제 부품 용어들을 적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링, 리듀서, 새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전단한 문제도 진짜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건 설마 내가 볼때 시험 볼때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와, 내가 만약에 이거 안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틀리면 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진짜 간절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게 그냥 넘겨보듯이 하지 않았고 꼼꼼히 봐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의 질이나 강사님이 이제 수업하시는 방식들은 굉장히 학습자들에게, 전공자, 비전공자들에게 되게 유익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얼마나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 정리를 잘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결국 강의를 들어도 누가 말한 걸 그냥 흘려듣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타이핑해서 프린팅 해가지고 항상 보는 겁니다. 저는 설비 기준 같은 경우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직접 타이핑해서 항상 그매 챕터를 이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고, 실기 공부에서는 이제 강의나 풀이 영상을 보면은 수변전 이런 푸는 문제들, 푸는 문제들은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리는 부분이 이제 단답 문제인데, 전 단답 문제 같은 경우들은 이제 관연도 한 20년치를 프린트 해가지고 항상 매일 외우고 다녔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되게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용어들 같은 문제들은 진짜 저거를 관연도에서도 한 10년 내에 한번 나온 문제 같은데, 그건 진짜 제가 맞추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아 이거 설마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안 한게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제 아 이건 설마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랑 전기상업기사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다들 화이팅입니다.